무더운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감염 질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장염인데요. 고온 다습한 날씨로 음식 속 세균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식중독에 의한 세균성 장염 환자가 늘어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. 네,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여름철 세균성 장염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강남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박효준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요즘엔 정말 음식이요 하루 지나면 걱정이 돼서 못 먹겠더라고요. 해마다 6월에서 8월 이맘때쯤이면 세균성 장염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이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네, 여름철에는 세균성 장염이 흔한 이유가 더위로 음식이 상하기 쉽고 세균 번식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세균에 오염된 상한 음식을 잘못 먹게 되면은 음식 자체 또는 세균에서 발생하는 독소 등으로 인해서 장염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. 네, 음식 속에 있는 세균 번식이 쉬워서 이 장염 환자가 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그렇다면 세균성 장염을 의심해 볼 만한 뭐 복통이나 구토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? 네, 장염 초기 증상인 복통이나 설사, 구토 등이 나타나면은 가능하면 음식 섭취를 제한하고 위와 장을 쉬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. 이때 이온 음료나 물 등으로 수분 섭취는 충분히 해야 하고요. 수분 섭취만으로도 설사나 복통 등의 증상이 지속이 된다든지 또는 심해지면은 병원에 내원해서 정맥 주사로 수액 공급도 받고 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. 네, 그렇군요. 아무래도 가까운 또 기관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여름이 되면 아무래도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. 덥다 보니까 이런 음식을 과도하게 먹게 되는 것도 배달의 원인이 될 것 같은데요. 찬 음식을 먹을 때 유의할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? 네, 여름철에 찬 음식을 먹고 배탈이 잘 나는 이유가 의학적으로 명확하지는 않지만 찬 음식으로 인해서 장 운동에 변화가 생겨서 배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. 또한 그 소화 효소의 작용이 감소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소화 효소의 작용이 보통 한 35도에서 40도 사이에서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찬 음식을 과도하게 먹으면은 소화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요. 이는 이제 배탈의 원인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. 그렇다면 혹시 차가운 음식도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? 차가운 음식은 식중독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그 배탈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배탈의 원인이 되는 차가운 음식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장염이 특별히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낫는 경우도 봤습니다만 증상이 심하면 합병증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. 사실인가요? 네네.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위산의 그 살균 작용이 있고 또 면역 체계의 기능에 의해서 장염 증상이 발병하지 않거나 또 약하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동반된 다른 만성 질환이 있다든지 면역 기능이 저하가 된 경우 또 발열이 동반된 경우 또 노인에서 고령층에서 발생한 설사 또 혈변을 동반한 설사 이런 경우는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. 또 설사 구토가 지속이 되면은 탈수라든지 쇼크, 신부전 등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원 치료를 요하게 됩니다. 면역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아무래도 이 합병증까지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또 이 식중독 같은 경우 세균에 의해서 장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. 여름철 효과적인 위생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. 네, 평소 손을 자주 씻으시고요. 위생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음식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. 또한 여름에는 날 음식 섭취를 되도록이면 삼가야겠고요. 조리된 음식이라도 오래 보관하지 않고 바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특히 어패류 등 해산물인 경우는 보관 및 손질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.
날 음식은 꼭 조리해서 네. 먹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. 그렇다면 세균성 장염 외에도 또 여름철에 조심해야 할 소화기 질환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네, 그럼 박테리아성 세균성 장염 외에도 여름철에는 바이러스성 노로바이러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고요. 예. 또 A형 간염 등도 여름철에 조심해야 될 소화기 질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예. 그렇다면 끝으로 이 여름철 위와 장 건강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 몇 가지만 전해주시죠. 네, 위생적으로 조리된 오래되지 않은 음식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. 또한 여름철에는 날 음식은 가급적이면 피하시고 물도 되도록이면 끓여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예. 여름철에는 무엇보다 위생에 더욱더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강남 세브란스병원 소화기 내과 박효진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교수님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